남천자의 49평형이거든요. 네. 남천자의 워낙에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온 뭐 명지 사람들 다 왔네요. 네. 제가 전화 좀 돌렸습니다. 또 같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명지 포스코 편에 나오셨던. 네. 아, 안녕하세요. 카오 소장입니다. 네, 아, 다른 입주장보다도, 아, 사전점검보다도 남천자에는 꼭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부탁부탁해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49평을 한번 같이 또 볼 거고요. 여기에 팬트리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오, 크다. 팬트리가 있는데. 오, 겁나 크네. 오, 길쑥하게. 네. 들어가 있어요. 네. 115거든요, 어깨가. 유모차 두 대도 맞겠어요. 맞아, 네. 그리고 네. 여기 가니까 이제 전면에 네. 상윗빛이 방향으로 나오고요. 네. 일단 거실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총 방이 다섯 개래요. 49평이라서 다섯 개 방이 있고요. 자, 거실로 가는데 우와. 일단 잠깐만, 여기 근데 원목 마루가 깔려있네. 잠시만. 광폭의 원목 마루. 어, 광폭 원목 마루네. 네. 야. 아까 전에 우리 펜트하우스에서는 포쉐린 타일이 깔려있잖아요. 근데 조합원 세대 기준으로 네. 포쉐린 타일이 이제 유상 옵션이었고 네. 원목 마루가 이것도 옵션 기본. 기본이래요? 어, 그러니까 어.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네. 원목 마루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아... 선택했을 때는 타일이 깔린대요. 색깔이 너무 좋다. 원목 마루. 네. 저는 원목 저도 원목은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광폭이라서. 나는 타일. 아... 타일. 아이들 어리면은 타일. 원목. 아이들 좀 크면은 타일. 아, 타일. 아. 뒤에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신의 하수인 게 네. 여기에 창을 뚫어준 거. 네, 여기 창으로. 대박이다. 네, 여기. 와, 여기 이제 창이 정면으로 그냥 바라보는데 네. 광안대교 그냥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펜트하우스보다 층이 낮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바다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안정감도 느껴지고 이 반짝반짝거리는 바닷물. 네. 네. 그리고 여기 광안대교를 딱 진입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차들이 왕복으로 움직이는 이 느낌도 있고 마치 장난감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아, 그렇네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광안대교. 여기 이제 불꽃놀이를 한 일주일 있다 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불꽃놀이 끝나고 나서 입주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사전 점검했으면 요 전전세 내고 불꽃놀이 볼 수 있는데 자, 숨어 있다가 안 나가고 걸리고 경찰서 신고하고 명리자 집이 나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불꽃놀이 기간은 조금 아쉽지만 네. 내년을 계약해야 네. 되겠지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진짜 대형 평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주방이 너무 넓어요. 진짜 넓어요. 개방감이 와. 우리 구성님 어떠세요? 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구석구석 다 보셨나요? 또 완전 네. 다 둘러보는데 네. 이 구조도 너무 좋아요. 아, 타보형도? 너무 좋고요. 네. 펜트보드가 와서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전혀. 으슬크네요. 엄청나 예쁘다. 조합원 세대라가지고 이게 또 옵션들 다 들어가 있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판 그리고 벽면부도 전부 다 세라믹 타일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세라믹 상판 20T래요. 네. 네. 두꺼운 걸로 벽도 세라믹, 여기도 그렇죠. 세라믹이고. 네. 그리고 상부장. 와. 이게 보통 우리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방감 있게 큰 창. 와, 설거지 뷰가 광안리 비치네. 네. 와, 야, 광안리 비치 이거 반달면 설거지 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하려고 설거지? 아닙니까? 그러진 않을까? 아, 그러진 않을 거네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49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트월 타일 같은 것도 대형 타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특하게도 이제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하던데 여기는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거든요. 네, 여기 안방에서 나오셨네요. 언제 또 오셨어요? 이거 그래도 연결되잖아. 연결되는 걸 직접 몸소 보여드리려고 여기 발코니, 안방 발코니거든요. 안방 발코니에서 뭐 티테이블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여기에서 또 조망이 나오는 거죠. 아니 오늘 겨울인데 너무 따뜻해요 집안이. 네, 해를 쫙 받는 게 자켓 입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게 방도 어이구야. 여기 이제 안방. 예. 안방이 오. 아까 펜트하우스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안방 사이즈가? 네. 와. 전용이나 서비스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방 사이즈는 정말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 50평 사이즈의 안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방도 지금 다섯 개잖아요. 네. 안방이 정말 크네요. 정말 크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안방 안쪽으로는요. 네. 욕실하고 드레스룸 있는데 욕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예, 여기도 역시나 아까처럼 호텔식으로 해가지고 예, 상판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샤워부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클 것 같아요. 아까하고 똑같네. 똑같네요.
비슷하네. 네. 네, 드레스 룸 안쪽에 어. 이렇게. 아, 여긴 창이 없고, 아까 그게 창이 있었고,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냥 보니까 네. 드레스 룸이 막 49평형 대비해서 엄청 크진 않은데, 네. 대신에 여기 안방 공간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뭐, 붙박이장 넣어도, 네. 침대 놓고 해도 충분한 발 공간이 나올 정도로. 우리 40평대 하면 네.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다시 있는, 있냐. 아. 40평과 9평, 아. 대형과 9평의 차이인데, 네. 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방으로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욕조가 없는 좀 좁은 네. 화장실 좁은 것이 네. 방이 좀 더 넓어진. 아~ 그래서 내가 아, 50평대 방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아~ 것이 아마 그런 면들이 네. 조금 들어가고 더해지고 한 것 같아요. 방 쪽으로 공간이 더 할애됐단 말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복도를 지나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 현관 쪽으로 왔던 길인데 보시면 뭐 공간이 많아요. 이 문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저 안쪽에도 가족실처럼 문이 없는 방이 또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인 것 같아요. 아~ 자, 이쪽으로 보면요. 이제 여기는 붙박이장이 하나 달려있고요. 앞쪽으로 전면으로 또 확 트인 뷰가 나오거든요. 요 뷰는 이제 삼익빛이 재건축돼서 고층 건물이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이런 뷰를 감상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여기 안방 가고 싶다. 진짜 괜히 남천 자리가 아니네. 아, 그리고 펜트리가 있나요? 네, 여기 펜트리. 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방 또 있거든요.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네. 옆방이랑. 그러니까 공간을, 이런 공간이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공용 욕실. 아, 여기 욕조가 있네. 욕조 말씀해 주셨는데 공용 욕실에 이제 욕조가 있고 예, 전체적으로 예,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방이 한 개 더 있는데요. 이 방은 이제 창이 양면으로 이면으로 달려 있죠. 네, 창이 두 개가 있어서 조금 더 개방감이 있고 저 북향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북향으로 아까 우리 KBS 말했잖아요. KBS랑 그다음에 저쪽에 엑슬로 타워 남천 더샵 저쪽으로 보이는 뷰가 또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와, 창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싹 들어오는 게 너무 청량하고 좋습니다. 눈앞에 바로 보이네. 그냥 눈앞에 차 하나하나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보이고. 그리고 광안리 비치가 여기 가까이 있는 점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걸어가면은 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치까지. 그죠. 네, 한 10분, 15분. 네. 그죠. 그래도 요 정도면 뭐 비치 라이프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말에 러닝 딱 갔다 오면은 진짜 커서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 문 밖을 나가면요. 이제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요거 이제 가족실. 소위 말해서 가족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주로 이제 취미실로 쓰거나 운동기구를 놔둔다거나 뭐 오디오룸도 할 수 있고. 네. 뭐 상황별 네. 아니면 취향별로 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급 타입이죠. 근데 여기 가족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꾸미냐에 따라 집이 많이 달라져요. 아, 맞아요. 네. 여기에서는 아마 인테리어를 무조건 해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문을 짜든지. 입주민 취향껏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꾸며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아, 그걸 더 주셨네. 예. 네. 근데 계속 꾸며볼수록 내렸죠. 와, 계속 보게 돼요. 우리 촬영하는 동안 보소 선생님은 약간 네. 힐링을 즐기고 계셨어요. 아, 혼자 네. 좀 힐링하고 있었어요. 네. 명지의장 목소리 막 우렁차게 들리고. 저는 막 그거 들을 필요도 없고. 네. 뷰 하나로. 우리 왜 불멍이라 하잖아요. 네. 여기는 진짜 광안대교 멍. 뷰멍. 물멍. 물멍, 네. 뷰멍. 여기 도로에 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보면서 멍 때리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카카오 소행님 오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진짜 우리 남천동. 부산에 이제 부촌 대장인 만큼 그리고 커튼홀 외관도 그렇고 내부가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저는 내부도 마음에 들고 잘 빠지고 정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아파트인 것 같아요. 박수가 나올 만큼. 네, 아, 정말 장난 네. 아니에요. 이 다음에는요 이제 84타입을 한번 가볼 텐데. 그죠. 그게 궁금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일반 분양에 나오는 타입이라는 점에서 네.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거의 뭐 지금 모델하우스도 없으니까 네. 태박이 채널에서 거의 프리미엄급으로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남천자에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네,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또 이어지는 84타입 영상도 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